저 멀리 남녘 섬에는 아주 신기한 전설이 있습니다. 여느 날처럼 사람들이 뱃일을 나섰던 날, 갑자기 잔잔한 수면 위로 돌멩이가 날아오고 큰 소리로 휘방 놓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은 그녀를 섬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믿고 인어 신지끼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고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아 사람 이바람 소리 같이 나거든요. 물 속에 가면 인어 길이다고요. 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흰지께 지내다니겠다 길은 하해가지고 이렇게 도로 우리 길맨길이로 했어요. 똑 사람이고요. 사람인데 요금 먹어야지만 딱 먹고 나와. 먹어야 먹어 나와. 이라고 막. 이래. 섬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전해지는 인어 신지끼 이야기. 인어는 진짜 있는 걸까요? 신비한 전설이 살아 숨쉬는 남녘 섬으로 찾아가 봅니다. 전설이 전해지는 섬 거문도는 여수에서 남서쪽으로 2시간여 달리면 닿을 수 있는 섬입니다. 풍부한 어족 자원으로 북적였던 항구, 그곳에서 인어의 전설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거문도에 인어 전설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인어 전설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 오래 살아도. 인어가 산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 인어 전설이, 예, 그런 전설이 있긴 있죠. 인어가 서도 저 뒷산으로 와가지고, 서도 녹산등대 쪽 그 뒷산으로 올라왔다는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전설 속 인어를 만나러 서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펼쳐진 고즈넉한 항구. 매일 바다로 나가는 안병태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인어 전설을 알고 있을까요? 바다에서 올라와서 바위가 있대요. 그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앉았었겠죠. 그 우리가 영화 보듯이 보면은 차리고 앉았는 걸 모습을 여보 거기가 예, 그런 전설이 있다는 인어상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아, 인어 거주를 인어상이 거기서 있었대요. 믿으세요, 어머님? 아, 그래도 믿죠. 옛날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조상님들 유래인데 그럼 믿지. 그분들이 직접으로 그거를 거기서 살았다는 거를 알더라고. 6년 전 낚시의 성지를 찾아 섬으로 들어온 부부. 현지인들에게 가장 먼저 들었던 정보가 인어 신지끼 이야기였다. 옛날에 인어 공주가 여기에 옛날에는 바닷물이 엄청 깨끗했대요. 여기서 해서 바위 위에 앉아서 쉬어가고 그랬대요. 바로 여기 바위 있잖아요. 어디 올라가서 쉬었다고? 여기요. 이 바위. 이 바위가 팔팔하면 좋거든요. 여기서 여러 올라와서 저기서 앉아서 쉬었다가 이렇게 햇빛도 보고 이렇게 저거 하면 날씨에 따라서 아마 그 저기가 있었고 뭐 사람이 배가 가까이 오면 들어가고 그러는 모양이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그 인어상을 저거에다 해놓은 거예요. 그 옛날 밤 위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았다는 인어. 절벽 위에는 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기예보도 없던 시절 거칠 것 없이 바다로 나서야 했던 섬 사람들에게 그녀는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거문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귀순 할아버지에게도 인어는 특별한 존재죠. 상당히 그 도움을 많이 줬어요. 예, 모든 기상이라든지 이런 걸 사람보다도 먼저 예지를 하고 정말 우리 거문도 어민들에게는 고마운 예,
신지께가 아니냐. 어린 시절에 본 신지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는 할아버지. 예. 아따 논이 많이 쓸어버렸네. 신지께는 많이 봤죠 우리가. 아 머리를 막 풀고 이렇게 온 것 같지. 예쁜 이 사람이 예쁜 이 여자가 물결을 싹 이렇게 풀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헤엄쳐오는 것 같이 보이죠. 예. 아직까지 안 잊혀지시겠네요. 어, 그럼요. 그럼요. 여기서 인어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님? 저기 저 끝에서 조금 환하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만 거기 하얀 그게 그 물개 관리예요. 오늘 날씨가 왜 이럴까요? 그렇죠. 아마 인어 아가씨가 지금 저 대기들어 오실 줄 알고 아마 그런가 봐요. 좋아서 좋아서 그런가 봐요. 좋으면 이렇게 날씨가 좋죠. 아니 한참 그 저 신하고 사람하고는 반대니까. 300여 년 전 정약전이 쓴 책에도 사람 닮은 물고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어가 살아있는 걸까요? 최근에는 인어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일을 하는 어머니들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남아있죠. 물속에 가면 인어 길이다고요. 이래 자갈밭이 저거 펄레밭이 이렇고 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흰집게 지내다니다 길은 하해가지고 이렇게 도로 우리 길맨길을 했어요. 날이 고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아 사라졌네. 휘바람 소리 같이 나거든요. 오늘 막 처음에는 우리는 놀랐어. 나는 보고 우리 아버지 보고 막 저거 아버지 저거 뭐냐고 막 갈게는 똑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요거 먹어야지만 땅 먹고 나와. 먹어야 먹만 나와. 휘바람 이라고 막. 이래. 걔가 검은 노를 지켜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모르지. 그것이 지켜줬는가. 걔 어땠는가. 그거는 모르는데. 바다가 허락하는 한 쉬지 않고 일했던 해녀 어머니들. 변덕스러운 바다 앞에서 인어가 알려준 위험 신호는 소중한 정보였을 겁니다. 물살이 잔잔해지자 어머니들은 어김없이 바다로 향합니다. 잠수복 입는 것조차 버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리 아프니까 팥을 골랐더만 그걸 입고 물질하면 아파서 안 돼. 어머니 많이 이게 힘든 일이죠? 보초 힘든 일 아니에요. 부부자 영감이나 있으면 하나 소개하거라. 이 물질 안 하고 그냥 피나 그냥 있다 살.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는 어머니들에게 안전 장비라고는 잠수복과 수경뿐입니다. 뭘로 닦으시는 거야? 왜 쑥으로 닦으세요? 그래야 습기가 안 차지. 물 닦으면 물 잘 털어. 세상 잡은 덩어리. 응? 세상 잡은 덩어리. 이제 어머니들의 시간입니다. 오랜 물질 탓에 걸음마저 불편했던 어머니들도 물속에서는 인어가 됩니다. 물속 사정과는 달리 물 밖은 고요합니다. 거문도 바닷속은 해산물이 지천이죠. 요즘 가장 많이 잡히는 건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해삼입니다.
한번 작업할 때마다 4시간 이상 물속에서 보냅니다. 힘들긴 해도 이 일이 있어 자식들도 무트로 내보낼 수 있었죠. 젊은 날에는 힘들고 고단했는데 이제는 물속에 있을 때가 행복하다는 어머니들. 드넓게 펼쳐진 거문도 바다, 서움이 품은 인어는 어머니들이겠죠. 어머니들의 망사리에서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이 쏟아지고 갑판 위는 금세 수산시장으로 변합니다. 나가 옛날부터 삼산면 저 수영 선수요. 인어였어, 인어. 옛날에 인어였다고. 인어 완전 옛날 처녀 때부터 수영 선수를 했다고 엄마가. 나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사니까 우리는 어디도 가도 못아요. 우리 같은 그렇게 서글프요. 빨간 건 홍삼이고. 이건 흑삼. 요거는 흑삼. 요거는 홍삼. 요거는 두 개 뭔 차이가 있는 건데요? 가격 차이도 많이 있지. 흑삼 홍삼이 귀한 거예요? 홍삼 귀해. 물 속에서는 인어였는데 물 밖으로 나오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날아다닌다고요? 네, 뭐라고? 날아다닌다고. 어디에서요? 인물에서. 왜 땅에서는 못 그러세요? 예. 왜? 인어가 지켜주기 때문일까요? 거문도 바다에서 건진 해산물은 크기도 크고 신선합니다. 어머님이 제일 막내인가 보네요. 계속 일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요, 막내 아니요, 나가. 네, 어머님만 일하세요. 막내 또 있어. 제일 막내는 여기 얼른에 있다. 여기가 제일 막내인데 우리 누나요. 젊은 피 막내 어머니는 가장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배 위로 올라옵니다. 겁도 없는 막내 아귀를 맨손으로 잡아왔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걸 그냥 잡았어요. 아, 그냥 보자. 어머니 거문도 앞바다가 많이 나나 봐요. 이런 것들이 예쁘다죠 아직은. 와. 계속 잡아요. 오랜만에도 열몇 마리 잡았어요. 아, 이런 걸. 오늘도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단한 작업을 마친 어머니들을 위로해 주는 건 직접 잡은 해산물 맛이죠. 돌멍게. 돌멍게? 돌멍게는 구물, 저 구물 같은 걸로 못 잡지. 해녀들이 따지고 못 하지. 접시다, 도전 한 장만. 우리 이런 것은 돈 주고도 도시에서는 먹을 수가 없지. 그게? 싱싱함을 바로 맛볼 수 있다는 건 바닷일을 하는 해녀들만의 특권입니다. 해삼이 두꺼워가지고 써는 것도 일이네요. 그렇게 이거 얇게 썰어야 돼. 두껍게.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바다의 산삼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매콤한 맛이 더해진 해삼 물회에 소라찜까지 푸짐한 해산물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 맛있다. 나는 이렇게 찍어서만 먹었지 물회는 안 먹었어. 해삼도 없고 무도 없고. 껍질도 직지가 아니야. 해삼. 말 맛있게 마 얼른 그. 아이고 맛있구나.
괜찮네. 옛날에는 인어가 있었는데 세상 일이 되니까 없으니까 우리 해녀들이 이제 인어를 바다를 지키면서 인어 노릇을 합니다. 거문도에 살아있는 인어 어머니들이겠죠. 거문도의 전설은 오늘도 바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냥 빼갑시 기분이 좋아요. 이 산에 있는 순간만큼은 편안해. 이 자연에 너무 감동을 받았으니까 애들 좀 많이.